안녕하세요. 달걀닭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농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논을 샀는데 흙을 채워서 집을 짓거나 밭농사를 짓다가 쌀농사를 짓기 위해 논으로 바꾸려고 농지를 성토절토하려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것 안 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해서 비용이 수천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하려고 생각 중인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보도자료인데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도, 양분, 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 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불법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 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 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목상 농지 면적과 실제 경지 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 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농지법이 자주 개정이 되어서 혼돈이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개정된 농지법을 꼭 숙지하셔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